제가 지금 좀 너덜너덜해졌는데 보면서 자꾸 놀라가지고 팝콘을 쏟았습니다. 저는 실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. 초반에 보면서 아 이게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도 들 만큼 앞에 되게 스토리를 탄탄하게 쌓고 들어간 것 같아서 본잠이나 클로버필드 아리시나 구성에 있어서는 뭐 전혀 뒤지지 않을 만큼 되게 탄탄했던 것 같습니다. 천장이 까매져서 방에 보니까 되게 놀랬어요.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그때 이후로 사실 눈 뜨고 못 본 것 같아요. 홍은희 기자가 장면이 전부 다 가슴 부여잡고 쫄깃쫄깃하게 봤던 것 같아요. 사운드에서 오는 긴장감 때문에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공포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공포영화를 잘 보시는 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. 전 사실 많이 놀라서 10점 만점이면 10점 당연히 만점 만점 만점